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명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한시적 생명.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목숨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숨. 근데 이 땅에서의 목숨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죽은 다음에 목숨인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름을 떨치라고? 행복하라고?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땅에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땅을 준 것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제 마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여정을 준비하는 것이 전부라면 이것이 답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 이 땅에 한 인생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사람답게 살고 가정을 이루고 인류의 어떤 일을 공헌을 하고 각기 차각기 일을 하다가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없는 일인지는 알겠는데, 주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조금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주님께서 확신을 줬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철학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야망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허무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룟유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참 불쌍하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를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나를 만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나를 팔아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그런 비극적 인생이 안 됐을 터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난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니에요. 단언코 말하지만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을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됩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성명의 시인처럼 태어나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평생 방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세상의 어떤 왕, 어떤 권력자, 어떤 연예인, 어떤 유명한 인사보다 그분은 훨씬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안 떠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미 쫓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저는 하등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재미를 쫓아다니고 행복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철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가치. 그러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가치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생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자는 자는 복되도다. 시편 기자 말하기를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 도다. 믿는 성도라면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라면
죽음조차도 비극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신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외부에 집회를 가끔 나가면은 제가 전에도 고백했지만은 저는 보잘것없는 종이지만은 가장 처음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그 성도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부흥회를 해서 청해서 겸손하게 집회를 저 같은 걸 불러가지고 하는 그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설교를 안 들었겠습니까? 안 끼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 또 많아요. 근데 왜 제가 가서 그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모를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도 부흥회니까 작심을 하고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와서 길을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천둥처럼 들려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필요한 소리를 들을 때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예요. 새로운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참된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하고 얼마 전에 한 3시간 걸렸어요. 1교회부터 10교회까지 성도님들 사진을 쭉 보면서 이분은 지금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왜 요새 안 보이냐,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출석을 못하시고 또 마스크를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헷갈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목사님, 현장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심. 이분은 요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상입니다. 성도 붙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얼마나 큰맘 먹고 왔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뭐 시험이 들었든 오해를 받았든 삶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벅차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겨를이 없든지 아니면 직장 따라 이리저리 다니다가 불안전한 생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다 보니까 계속 교회에서 연락은 오는데 마땅히 할 말도 없고 둘러댈 말도 없고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돼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가 막히게 힘든 일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연락 안 하는 것을 다행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무관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신경 써야 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일산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양원에 누워계시는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제가 기쁘게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가야 합니다. 돈 벌 때가 아닙니다. 어느 한 교회에 목숨 걸고 내 믿음만 지키겠다고 지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혼 살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할까? 구원과 재림 설교합니다. 들었네 여기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나는 과연 들림받을 수 있는가?
들림받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날시계라는 게 있어요. 운명의 날시계. 핵전쟁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인데 1947년 핵과학학회지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자정이 되면 지구가 핵전쟁으로 전멸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할 적에 1947년 그때는 자정 7분 전이라고 가정을 해놨어요. 7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다가 1953년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할 적에 핵 수소폭탄을 서로 개발하려고 열을 올릴 적에 2분 전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때였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1991년에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했을 때 시계가 후퇴했어요. 안전해졌어요. 17분 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1990년에는 14분, 그리고 현재는 대략 7분 전에 맞춰져 있답니다. 묻겠습니다. 재림 시계는 지금 몇 분 전일까요? 12시 자정이 되면 우리 주님 오세요. 그렇게 가정해 볼 때 지금은 몇 분 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안전할 때, 상식이 통하고 있을 적에,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자식이 늦게 들어와도 걱정 없이 부모들이 잠을 청하여 잠을 잘 수 있었고 때가 되면 좋은 짝을 만나 어찌됐든 살림을 차리고 자녀를 낳고 자기 할 일을 해갈 때, 그래도 집에서 어른이 기침소리 하면 고개 숙이고 예, 억울해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해대도 자식이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때, 그때가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뭐 강사가 대단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흥회 하니까 이웃교회도 쫓아다니고 앞자리 다툼을 하고 신년 초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입취의 여지도 없이 같이 은혜 받고 금식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을 칠 적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면 크게 뭐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도지 성의가 고마워서 한 장씩 받아가고 할 적에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립다는 말은 비극적인 말이죠. 그때가 살기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슬픈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략 재림 15분 전 아닌가 이렇게 표현해 봐요. 재림 15분 전. 핵시계도 20분 전까지 간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입니다.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한낮도 아니고 초저녁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15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코로나19로 그 재림 시기에는 더 긴박해졌어요. 지금 한국 사회와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팍하고 뒤틀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순종합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전철에서 할아버지 되는 사람을 폭행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해도 기성세대들이 후환이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집에서 홍계라도 치면 눈 부릅뜨고 달라들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안 채 살 수 없는, 열심히 뭔가 달려가는데 죽어라 일을 하는데 옛날보다 노동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초저녁에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잤어요. 지금은
씻고 정신 차려보면 12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데 피곤해 죽겠다. 바쁘다. 세월이 빠르다. 여유가 없다.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벌어들인 자본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이 정상처럼 굳어져가는 비극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뭐가 무서워서 안 모입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상처를 받았다고 그 작은 일에 교회를 들썩들썩하고 떠나네 마네 있으네 마네 이런 소리를 성도들이 입에 살고 삽니까? 옆교회 우리 교회 말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약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회를 해도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회에서 수년 동안 집회를 안 하는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기도원 텅텅 비어가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요양원으로 내놓고 싼 매물로 내놓고 영적인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분 전 재림식에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림식에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2분 전? 어쩌면 30초 전? 어쩌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번 주간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또 졸고 있다가 주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고 우리 목사님 그랬어. 그럼 나는 그날로 이단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기뻐하되 감사하되 주님 안에서 권세 있게 누리되 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 영적 생명과 재림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반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자식이 있으면 아침에 나갈 때마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멧 써라. 헬멧 써라. 그러면 자식이 헬멧을 쓰면 믿는 거예요. 근데 헬멧 써라. 예. 돌아서서 나가면서 아이고 잔소리 심하네. 내가 뭐 한두 살 문에 애기야?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헬멧을 걸고 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죽습니다. 구원 설교 한두 번 들었냐? 재림 설교 한두 번 들었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사람 헬멧 안 쓰고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믿으면 써야 돼요. 믿으면 준비해야 돼요.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재림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충격적인 강의를 수업시간에 들은 거예요. 순수한 열정으로 죽으면 죽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들어간 신학생들 백지 상태에 앉혀놓고 그 교수님이 형편없어서 잘못된 분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조직신학 내에 재림 신학이라는 게 재림 신학.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이분이 교과서에 따라서 신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림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 사상. 여러분, 신학과 신앙은 달라요. 사상과 믿음은 다릅니다.
재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 말에 사탄의 흉계가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요, 정의를 내려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일정한 견해나 주장.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걸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떡하니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사회 속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주변 국가로부터 억압과 압제를 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이 있어, 한. 한을 가진 민족은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리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새로운 사상이 하나 출현했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 신학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메시아 대망 사상. 즉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인간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유대 민족의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신학이 싹 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하느냐면 신학에서는요 재림은 없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제가 이제 들어놓은 것이 도움은 돼요. 그러나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성경을 의심해 버립니다. 제가 이 말도 사실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또 괜히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할까 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홍수 설화라고 합니다. 창조의 사건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창조 기사라고 그래요. 신문 기사. 창조 설화. 설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설의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두쪽 나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땅이 꺼져도 온 세상 불바다가 돼도 성경은 참된 진리입니다. 천국은 있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거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취됐어요.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리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거룩한 여인이 아닙니다. 순결한 여인에게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계속 경고했습니다. 예언하셨어요. 내가 죽으리라. 다섯 번. 사복음서에 보면 다섯 차례 이야기하셔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측을 미리 해놓고 이루심으로 인하여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넘어져 버려요.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도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잃어버린 자식을 부모가 찾으러 오듯이
우리를 찾으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냐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흐름과 정황을 보면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이 세상이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예수님이 초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도 세상이 암흑천지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었고 국권도 빼앗겨버렸고 세상은 온갖 악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이름 없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죽음이셨는지 주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12월 25일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로 기념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365일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어디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초림도 직전에 온 세상이 어둡고 악에 뒤틀린 세상이었듯이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뭐 틀림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왜 악해져야 되지요? 좀 더 선해지면 안 되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왜 악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어두워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이 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건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옵니다. 이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뒤틀리고 바벨탑이 쌓여지고 믿는 자들이 넘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초림과 똑같아요. 두 번째,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은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맞물릴 때에도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매주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심판할 권리가 없지만 그분은 심판할 것이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지만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 미리 알리는 거예요. 전령으로. 지금요. 조금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형편없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소수는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유사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성경의 말씀과 비춰볼 때 종말의 때를 향하여 임박한 종말을 향하여 거의 종착지에 와 있는 듯 싶으니까 깨어있는 성각자 주의 종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예레미야처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성도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또 그 소리 하느냐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그 안에 성령께서 방망이질을 하니까 입을 열면 주님의 재림을 이단 소리를 듣는 각오를 하고 예측이 빗나갈 걸 각오를 하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조금만 관심을 두면 그러한 기사와 그런 설교들과 그런 외침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세례 요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조금 모순된 이야기지만 반면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영적으로 잠자는 때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심 없잖아요. 마귀 관심 없잖아요.
거룩 관심 없잖아요, 성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귀신을 대적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관심 없어요. 어쩌다 그냥 그런가 보다. 외쳐지지 않으니 들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외치지 않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이 끌어내야 돼요. 누군가는 외쳐야 하고 누군가는 들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상하리만큼 두려울 만큼 잠을 자고 있어. 여러분, 차라리 잠잘 바에는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아이가 병이 들면요, 차라리 개구진 게 낫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봐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큰 위중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먹지를 않아요. 웃지를 않아. 놀지를 않아. 아이고, 순하고 좋다. 큰일 납니다. 차라리 사고 치는 게 낫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열심을 내다가 부딪히는 것이 낫지 교회가 잠들어 있다.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잠들어 있어요.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때도요, 온 세상이 조용했어요. 소수의 목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분들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준비하고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지금도 그럴지 몰라. 성도의 휴거는 가능합니까? 휴거라는 말은 들어올릴 휴, 그리고 들거. 휴거라는 직접적 단어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성경적 단어입니다. 성도 휴거는 가능한가? 여기 오신 대부분은 성도들은 믿고 있죠. 그렇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필연코 성도의 휴거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재림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코드를 주님께서 왜 사례로 남겨놨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선례로 남겨두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능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불병과 불마를 타고 이 옷을 벗어던져 버리고 올라갔어요. 변화됐으니까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옷. 엘리사가 그 옷을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상천외한 기적을 베푸시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왜 엘리야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 왜냐? 그는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변화되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옷이 벗어던져진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썩어버리는 듯이 올라가요. 변화됐기 때문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변화됩니다. 변화되니까 휴거가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홀연이라는 말은 각각 제각기 주님 앞에서 홀연히 변화돼요. 홀로 변화돼가지고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 전에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변화되리니.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림 받을까요? 누가 들림 받을까? 오직 한 부류만 들림 받습니다. 선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깨어있는다는 것을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봅시다.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라면 그날과 그 시를 몰라도 들림 받습니다. 그지요? 제 말이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관심 갖지 말라고 주님 말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라면요, 재림설교 안 들어도 돼요.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우리 주님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냐면은 구원받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방심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계속 공격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타협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린 날이 와요. 그러면 구원을 상실해 버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지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철임과 재림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철임은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분을 무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그분이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처럼. 그리고는 그분을 믿었어요. 그럼 그날로 구원받는 거예요. 초림하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지만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위험하지만. 그런데 재림은 시간이 없어요. 재림하는 순간 끝입니다. 재림하는 순간 버려둠을 당하든지 올라감을 받았든지 재림하셨는데 뒤늦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봐버렸잖아요.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있으신 다음에 성경이 진짜구나 알게 됐잖아요. 늦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과거형, 완료형.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영생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는 언제 주님 오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여름이 7월 1일부터 여름이다. 긴팔 입고 다니면 사형이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7월 1일이 여름으로 느껴지고 갱년기 뜨거운 사람은 2월 달도 여름이라. 어떤 사람은 8월 첫 주가 됐는데도 여름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이라는 것은 어느 정해진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중합니다. 아, 덥다. 여름이 왔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못을 안 박았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대략 압니다. 오시려는구나.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주님이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주님이 말하셨어요. 멸망한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못을 안 박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딜을 하거든요. 의인 50이 있어도 그리하실랍니까? 아니다. 40은, 30은, 나중에 10까지 내려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불신발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노아에게 주님이 계시하셨어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을 것이다. 심판할 거다. 근데 언젠지는 몰랐어요. 그렇지요.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흉년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실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의 스케줄과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성경에 또 하나가 성취가 됐구나. 아,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더니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에 안테나를 세우고 할렐루야! 몰라도 상관없지만 구원 받았으면 상관은 없지만 알아야 긴장하고 알아야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알아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우리 주님 오실 걸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림 시기에는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큰일 났구나. 안 됐구나. 자연인의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아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적에 넉넉히 휴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